나 빨리 명의 정리해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참 뭐 쉽지가 않죠. 그래서 디젤 트럭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 겁니다. 저희 디젤 트럭은 어떻게 한다? 노무를 직접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 여러분, 자 요거는 자 1톤 16년식에 달려있는 차량이고 넘버만 정리를 하시는 분입니다. 9개월 10개월 전에 다른 곳에서 영업용 넘버를 구매를 하셨대요. 정리는 또 저희 디젤 트럭에다가 정리를 좀 해주시는 분입니다. 그 이유는 자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 살 때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. 이분이 영업용 넘버 있다고 해서 갔는데 손님들은 모르잖아요. 실제로 이 영업용 넘버가 현물이 아닌 뭐 차처럼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갔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답니다. 자 그 말인즉 뭐냐면 자 영업용 넘버를 직접 디젤 트럭처럼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 계약을 받은 이후에 넘버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넘버가 됐던 차가 됐던 대부분은 샀던 곳에다가 판매를 하시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이 디젤 트럭에다가 문의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연락을 다 주시는 겁니다. 저희 디젤 트럭은 어떻게 한다? 넘버를 직접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워낙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.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영업용 넘버는 어때요? 저희가 와도 디젤 트럭 명의로 바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.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영업용 넘버는 명의로 한번 넘어오면 6개월 동안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서류라든지 분위라든지 다 드리고 오지만 명의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양수자가 나타나야지만 옮겨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. 물론 돈은 받았겠지만 서류 다 주고 내 정지가 아니야. 명의가 안 넘어가고 뭔가 남아있으니까. 들었죠 여러분? 명의가 안 넘어간 상태면 진짜 아무래도 심적으로 조금 찝찝하겠죠. 또 영업용 보험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오래 걸리고 나 빨리 명의를 정리해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참 뭐 쉽지가 않죠. 그래서 디젤 트럭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 겁니다. 자 내일모레면 이제 2024년도 구정입니다. 설날 구정인데요. 그 전에 오셨던 분들한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구정 전에 영업용 넘버를 미리 확보를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매년 그랬습니다. 자 명절이 끝난 이유는 항상 조금이라도 영업용 넘버가 올라가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마음 드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주머니를 조금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2016년식 융달 넘버를 매입하러 간다고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6년식이었으면은 엄청 좋은 연식에 이제 속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16년식은 자 24년도다 보니까 8년이 지났지. 16년식도 영업용 넘버가 좀 낮은 급에 이제 속해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천하로 1톤 16년식 융달 넘버 매입하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. 출발. 알겠습니다. 저희도 또 올라가 볼게요. 더 가봐야 돼서.